대구 경북 4년제 대학과 전문대 40여 곳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은 6만 8천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실제 대입 수능시험 지역 응시자는 5만 5천여 명에 그쳐 단순 계산해도 정원보다 1만 3천여 명이 부족합니다. 해마다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학생 수가 들어오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족 현상은 더 심할 전망입니다. 때문에 지역 중하위권 4년제 대학과 전문대에서 무더기 미달 사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학과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일부 비인기 학과는 정원조차 채우기 힘들어 보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수험생 감소로 지역에서도 4년제 비인기 학과와 전문대 비인기 학과는 올해도 신입생 확보가 매우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해당 대학들은 초비상 상황으로 판단하고 이번 주 수시 원서 접수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지역 수험생 유인책을 포함한 특단의 자구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TV 정성욱입니다.